2번 감자조림 할 거예요. 미원하고 럭키도미 들어가고 저는 국물을 자작자작하게 한 다음에 물에 데치듯이 하고 여기에 마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다시마는 다른 건 안 넣어요. 다진 마늘을 넣고 고춧가루 이렇게 고춧가루도 많이 안 넣어요.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 좀 지져주면 돼요. 나름 감자찌개라고 해야 되나? 감자 조림 비슷한 국물을 좀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졸여주면 돼요. 뚜껑을 닫고 불을